네, 울토네 들었어요. 네, 정말.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여기서 안 가는 거지. 아 지금 이제 좀 아파 이제. 그러니까 처음에도 너무 느리지 않게 네, 그쳤어. 너무 느렸죠, 아까 네. 좀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막 음반에서 들어보는 굉장히 느리게 오, 해가지고. 그래요? 그래서 그냥 그냥 그 정도 정정정정정정정 하셨어요. 하신 거죠? 네.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꽃을 보려드니 나베스노이 미시다셋
끝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한입니다. 지금 압구정에서 또 5월 7일 날 있을 러시아 가곡 연구회 한러 30주년 기념 음악회 리허설을 하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8시에 실시간 라이브 채팅 때문에 가고 있는데 가서 준비 좀 하고 여러분과 만날 기대를 하며 가슴 콩닥콩닥 뛰며 준비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난번에 댓글 악플에 대한 저의 영상 보셨죠? 예, 많은 분들이,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습니다. 천 개도 넘는 것 같은데, 일단 그 중에 5명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? 우문 현답이 아니고 현문 오답? 예, 일단 여러분들이 잘못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영상을 보시고 일단 자기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주력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이 사람이 의도한 이유가 무엇인가,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지, 무슨 단어를 쓰고 있지,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판을 하거나 이제 제가 이제 몇 번에 사실 뭐 큰 형사는 아니지만 민사지만 재판의 증인으로 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. 예, 제가 바보입니까? 제가 왜 욕을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영상에다가 욕을 하겠습니까? 예, 욕을 욕 비슷한 예, 그냥 일상어예요. 예, 그리고 우스갯소리고 그리고 그걸 보고 그냥 웃으면 되시는 거예요. 예, 그리고 실제로 그런 답을 악플을 다신 분들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끼시면 된 거고, 아니면 이 사람 정말 뭐 이렇게까지 말하나? 그럼 나가시면 되는 거죠. 그런데 중요한 팩트를 체크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그냥 넘겨짚지 마세요. 이 사람이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. 왜 욕을 하십니까? 왜 거친 말투를 쓰십니까? 교수님 실망했습니다. 청소년도 보는 이 프로그램에 뭐 이러면서, 아니 청소년들이 봐도 무방한 그런 영상이었고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네,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악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냥 경고 없이 삭제하고 있습니다. 예, 경고 없이. 그래서 내가 글을 썼는데 왜 삭제가 됐지? 이거는 악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. 그런데 그 영상을 출연하신 분들에게 누가 되는, 예, 굉장히 신뢰가 되는, 여러분들이 보면 신뢰가 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뭐가 신뢰인지. 예, 그런 것들을 제가 걸러서 그냥 삭제하고 있습니다. 예,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, 예, 우리가 댓글을 다는 이유는 잘 봤습니다, 감사합니다,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.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가야 할 가능성,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조언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이런 건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누구의 어떤 그 행동을 지적할 때도 우리 아들이나 딸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, 여러분? 야, 너는 이건 참 좋아. 그런데 엄마가 봤을 때, 아빠가 봤을 때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. 어때? 넌 어떻게 생각하니? 이렇게 얘기하지.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막 싸대기를 날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무슨 뭐 몽둥이로 패면서 너 이놈의 새끼 안 고쳐?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? 나중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똑같이 반복합니다, 자기의 자식한테.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시는 어떤 그러한 방법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김혜자 선생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누군가의 뭔가를 지적하려면 이런 건 좋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다, 이거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입니다. 예, 여러분 우리 채널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운영자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매너를 좀 보여주시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영상 욕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. 맞죠? 예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상처를 받으신 분도 없습니다. 예,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.
제가 위트 있게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, 겉 어떤 그 분위기, 예, 그 다음에 겉모습 이런 것만 보고 아 너무 거칠었어요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수님이, 사회적 지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팩트랑 틀린 말씀이에요. 예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댓글은 삭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. 그분은 그 댓글을 삭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봤다는 댓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8시에 또 자유로운 또 여러분의 토론, 여러분의 의견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. 8시 실시간 라이브에 들어오셔서, 들어오는 방법은 제가 8시에 딱 그 스트리밍을 킬 거예요. 그러면은 실시간 시청 중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. 방송 중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로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. 아시겠죠? 여러분들 8시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